2과의 본문 1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업사이클링이란 말 들어봤니, 그전에? 재활용은 그냥 다시 쓰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업사이클링은 그거를 말 그대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활용하는 거를 업사이클링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얘기다? 2번. 사실 우리가 캔 같은 거를 재활용하려면 이거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다시 녹이고 불순물 빼내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야. 유리병을 다시 재활용하잖아, 그렇죠? 그것도 다또 다르잖아.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되게 무조건 다 깨끗하게 그냥 세척기 다시 쓰는 게 아닌 거잖아. 응? 자, 세 번째. 오케이, 우리 문법 볼게요.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등위 접속사의 좌우는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다. 그렇지, 그렇지? 자, 1번 보니까 주인공이 즐긴다. 땡땡을 즐기고 땡땡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 여기는 enjoys하고 has가 동렬로 쓰였다는 거야.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영어에서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말을 할때 during을 쓰기도 하고 for를 쓰기도 하고 while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지. 근데 during하고 for는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라고 그랬지. 그 뒤에 단어나 구가 나오는데 특히 during은 뒤에 사건이나 행사가 나오고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뭐로 나온다? 숫자가 나오고 또 뭐뭐하는 동안에 이럴 때 while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등장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요? 병렬 구조가 또 등장했네요. 자, 땡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덜 땡땡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땡땡을 보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여긴 전부 다 조동사 can 뒤에 동사 원형 1, 콤마 찍고 이 유즈 앤드 동사 원형 3번 이렇게 병렬이 이루어진 거지. 네 번째 4번에는요. 프리파이라는 말은 무엇을 정화시키다 그런 얘기지. 그 앤드 뒤에 to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1 앤드 동사 원형 2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건 동시동작이라는 거야. 정화시켜서 뭐뭐로 전환시키는 거지. 여기다가 지금 and 뒤에다가 to를 집어넣으면 앞에 to 부정사 뒤에 to 부정사 병렬이 됐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이거지. 그러면 정화시키는 거하고 전환시키는 거가 별개가 돼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글을 쓰는 것에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거지. 이런 병렬 구조가 좀 어려워요. 자, 간접 의문문. 문장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는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할때 연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평서문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본문 1 들어가서 또좀더 자세히 살펴 봅시다. 자, everyday 매일 during lunch 점심 때 그랬습니다. 매일 점심 시간에 점심시간 동안에 그런 뜻이겠지. 아까 during 전치사라고 그랬지, 그치? JB는 enjoys a soft drink and has a decision to make. 자, 청량음료를 즐기면서 만들어야 될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매일 점심시간마다 청량음료를 마셔. 그리고 해야 할 결정을 내린다 이거지. 그게 무슨 결정이야? What should he do? 무엇을 그가 해야 되느냐? 그치? 앞으로 해야 될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거리가 뭐예요? 뭘 해야 되지? 그빈 캔을 가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맨날 빈캔 버리는 거좀 아깝긴 아깝잖아.
그렇죠? Yeah. 자, many people would answer.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답변할 것 같아요. 아, recycle it. 그거 재활용해. 이렇게. 예. Obviously, 분명히, recycling is good for many reasons. 재활용이 많은 이유에 있어서 좋기는 하다. 분명히 좋긴 좋아. 이런 얘기죠.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가서.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우리가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thrown away, PPG. 비동사 없이 나온 PPG죠. 그럼 버리다야 버려지니야. 버려지니지 이걸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지. thrown away가 앞에 trash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 또뭐할 수가 있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써야 되는 것보다 에너지를 덜쓸 수가 있고. 됐지요? 그리고 뭐할수 있다고? 재활용으로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 엔드 삼각형 치고, 아까 병렬 했었지요? 뭐하고 병렬 했었어요? 첫 번째 리듀스하고,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는 뭐하고? 그렇지. 리듀스하고, 유지하고, 콤마 찍고 엔드 뒤에 conserve가 병렬로 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나,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재활용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래.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가지고, 앞에 어떤 방법인지를 꾸며주지.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쓰레기를 관리하는 완벽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 It still, 그 재활용은 여전히 필요로 하니까. 뭐를 필요로 해요? Large amount of energy. 이게 다 목적어지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된 자원을 정화시켜서 그것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많은 에너지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됐지? 거기 나온 to purify에서 요 purify하고 end 뒤에 convert가 또 병렬로 쓰였다고 했지요. 거기 지금 to 이하 전체가 다 뭐를 꾸며주는 거야? 에너지를 꾸며 주는 거지. 여기도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지. 네, 이해됐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so 그러면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reuse or upcycle them instead? What about은 뭐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지. about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 ing가 등장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동명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trying to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뭐를 시도해? 창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업사이클링, 그것들을 업사이클링 해보는 게 어떨까요? 대신에 이런 얘기지. 자, 거기 try 2가 나왔죠. 그 try가 나오면 항상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여긴 try 2가 나왔는데 이 try 2하고 try ing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try 2는 틀렸어, 지금 또 틀렸어. 아,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렇게 잘 걸로 아직 안 맞느냐? try 2는 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지. 그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try ing가 나오면 시험 삼아서 한 번은 해본 거예요. 그지? 우리 몸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아직 안 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trying to를 쓴 거지. 알겠지요? 자, this new approach,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is becoming more popular.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since는 왜냐하면 이런 말로 쓰인 거죠.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말로도 쓰이고 왜냐하면 이런 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으로 쓰인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업사이클링이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recycling 그랬습니다. 자, 거기 뭐 네모치고 뒤에 than 네모치고 비교급이잖아, 그렇지? more A than B 그럼 B보다 더 A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재활용보다 더 환경적으로 친하다, 친환경적이다 그런 말인데 거기 비교급 more 앞에 뭐가 나왔어? 이분이 나왔지. 비교급을 강조할 때그 앞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지. 따라해봐. Even much far still a lot. Even much far still a lot. 거기 밑에 보니까 구문풀이에 나와 있지, 그렇죠? 여기는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yet 이런 말 나왔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지금 경원이가 답변한 것처럼 주거나 거의 매번 그냥 even much far still a lot이야.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비교급 앞에 very 불가, very 불가는 맨날 했던 얘기잖아. 요거는 한번 정도 시험에 나올 만한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here are some inspiring examples. 여기 몇 가지 고무적인 감동을 영감을 줄 만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랬지. 자, 여기도 지금 here이 나왔지. here. 요거 부사지. 얘가 주어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뭐가 주어야? Some inspiring examples가 주어야. 도치가 된 거야. 그래서 주어를 복수치고 패준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here is라고 써도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here를 단수로 봐야 돼? 복수로 봐야 돼? here는 단수 복수가 아니잖아. 여기에라는 부사니까 되게 도치가 되어진 문장에서는 가볍게 수혜일치 문제 조심하라 이거죠. 여기 몇 가지 영감을 줄 만한 예들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오래된 그리고 한 번은 사용했던 중고인 물건들을 업사이클 했느냐에 대한 몇 가지 고무적인 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됐지요?